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C 김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 뜨거운 여름 핫한 음악으로 들어왔죠. 바로 우리 공원소녀 세 번째 미니 앨범. 예. 밤의 공원. The Park in the Night. 예. 파트 3. 아, 쇼케이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정말 우리 일곱 명의 소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앨범이 밤의 공원 이제 완결판이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 뭐 우리 공원소녀의 음악 세계관에서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는 팬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순간을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 역시 공원소녀가 이제 데뷔하기 전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함께 했었는데 지금까지 쭉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숨은 그루라고 생각하시고 가족적으로 함께 이 시간 놀아볼까요? 네! 앞서서 우리 또 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제 사진 찍고 지우시는 건 아니죠? 자, 지우기만 해봐요. 예, 휴지통에다 넣지 마시고 예, 손잡 꼭꼭 해주시고 앞서서 이제 또 오늘 낮에 미디어 쇼케이스를 했죠. 우리 공원소녀 멤버들이 무대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했는데 아, 또 우리 공원소녀를 사랑하는 우리 그루 여러분들 앞에서는 더 완벽한 무대가 될 수 있겠죠? 아, 목소리가 적은데요. 완벽한 무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파이팅 넘치게 손이 빡빡 많이 질러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공원소녀 세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가 바로 LG U+ 아이돌 라이브 앱을 통해서 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예, 전 세계 각지에 계신 그룹 여러분 저는 MC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쇼케이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아이돌 라이브 앱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공원소녀 팬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예, 또 하려고 합니다. 예, 바로 공원소녀 지금 하고 있는 세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 본방 인증샷을 네, 아이돌 라이브 트위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공원소녀 멤버들의 친필 사인과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인까지 드리니까요. 사진까지 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밤 어떻게 공원소녀와 현장에 계신 우리 팬분들 그리고 또 아이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같이 아, 우리 밤의 공원 완결편 세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너무 작아요. 네. 들고 있는 카메라를 놓고 큰 박수!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그랬습니다. 우리 아, 한 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소녀의 요정이다 사랑입니다. 봤는데 아! 제가 드디어 보여드리고 싶다고 한 무대를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오늘 즐겁게 놀아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미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어때요? 저 밝은 머리. 비명을 끼워! 하면서 비명이 좋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게 하자! 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유진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레나입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 목이 매여서 목이 매여. 아, 처음부터 이렇게 없기. 예, 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저는 쇼케이스 MC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울먹울먹 거리는, 네, 우리 멤버. 아,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우리 그룹 여러분들. 그쵸? 네. 아, 그리고 또 다음 멤버.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문도정 애니입니다. 여러분, 저희 진짜 컴백했어요.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혜민 서경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행사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은 뭐 멤버들 소개할 때마다 함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서 지금 팔이 날린 줄 있죠. 하도 셔터가 다다다다다 많이 울렸어. 예. 눈으로 우리 공원소녀 멤버들이 이야기, 예,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신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재밌는 시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예. 아직까지 목을 조금만 아껴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소녀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이죠. 예. 밤의 공원, 더 파크 인 더 나이트, 파트 3. 예. 그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앉아서 한번, 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앉는, 예, 착석의 시간. 예. 어우, 예. 아, 예. 아, 지금 레나야 왜 울어? 지금. 사실은 우리 많은 그룹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우리 공원소녀의 그 컴백만. 그쵸?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우리 그룹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 또 LG 플러스 아이돌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예, 웰컴말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나. 네. Hello everyone who's watching us with LG Plus Idol Live. Hi. Back with our third mini album, and we're so pleased to meet you guys. Let's have fun time today. Thank you. Okay, thank you. 네. 자, 그리고 우리 미아. Hi. Hi, 그루노미아상. 아, 괜찮아요? 긴장해서. 아, 긴장해서 그런 거죠? 네. 아, 울본 줄 알았어요. 아, 아, 조심해. 네. 조심해. 네. Hi, 미아상. 今日のために、いっぱい準備してきたので、アイドルライブを通して最後まで楽しんでみてください。はい、どうぞ。はい、皆さん、ようこそ、今回は第三次回归舞台を希望你们一定会多多支持我们、支持我们。じゃあ、 일단 뭐 오프닝 무대로는 일단 핑키 스타를, 예, 그 전 앨범이었던, 예, 이 무대를 또 선보였고요. 지난 3월에 이제 나왔었어요. 그쵸? 밤의 공원. 예. 근데 약 4개월 만에 이제 컴백을 했는데, 아, 밤의 공원 파트 3에 대해서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레나. 네, 레나입니다. 이번 앨범은 저희가 데뷔 때부터 선보인 밤의 공원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저희 꿈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결편인 만큼 하나로 더 동반해진 제 공원소녀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음악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분들과 친구가 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저희 팀명의 뜻과 또 저희만의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담은 앨범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한다. 네, 아, 레나야, 정말 열심히 잘 설명을 해줬죠?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아, 일단은 오늘 6시 땡 하자마자 음원이 공개가 됐어요. 예. 전곡을 다 들었는데, 명곡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또 핏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노래가 굉장히 상큼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매력이 많이 담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밤의 공원 그 완결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완결을 정말 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예, 그리고 이미 그 티저로 이제 또 맛보기를 또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쵸? 네, 이제 또 앨범에 대해서 프리뷰를 한번, 예,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우리 공원소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면은, 만나볼까요? 첫 번째 곡? 예. 자, 음악 주시죠.
네. 아, 이 첫 번째, 이 앨범의 첫 번째가 바로 이번 밤의 공원 세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죠? 네. 네. 바로 레드썬,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레드썬은 저희 공원순의 시작을 알렸던 데뷔곡 퍼즐문과 언제든지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던 핑키스타를 읽는 곡인데요. 이 두 곡에 이어서 우리는 모두 대단한 존재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최면을 거는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공원순의만의 독특한 퓨처하우스 장르의 곡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레드썬의 부제가 또 주어투어인데요. 주어투어는 0부터 1까지라는 뜻으로 각자 일상을 살아가던 저희 7명의 소녀들이 완전체로 모였을 때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부제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이제 또 생각을 했었는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주어투어. 예.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네. 네. 그리고 또 공원소녀 하면은 이 포인트 한 번은 되게 정말로 말 그대로 포인트가 되는 앨범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이 랜선 노래에도 포인트 한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 당연히 있죠. 네. 네, 저희 레드썬 가사 중에 새타면 잠에 들어 레드썬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 이 가사에 맞춰서 저희 모두가 최면에 걸듯이 이렇게 하는 춤이 있어요. 아, 최면 댄스인가요? 네, 이 춤의 이름은 바로 레드썬 춤입니다. 아, 레드썬 춤. 네, 따라하기 쉬우니까 저희가 지금 짧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 6, 7, 8. 레드썬 잠에 들어 레드썬. 감사합니다. 아, 이게 포인트네요. 예. 또 다른 포인트가 있겠죠? 네, 서영입니다. 레드썬의 포인트 안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혹시 다들 어벤져스 보셨나요? 네. 네, 어벤져스에 보면 타노스가 이렇게 핑거 스냅을 하면 새로운 멀티버스가 열리잖아요. 네. 네. 어벤져스요? 네. 네, 정감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 근데 공원소녀의 이 레드썬에도 잠에 들어 레드썬, 이 레드썬 댄스 외에도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핑거스냅이 나와요. 이 핑거스냅을 저희는 공원소녀 핑거스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도 이 레드썬에 나오는 공원소녀 핑거스냅으로 올 여름 음악 시장을 한번 장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원소녀 핑거스냅 댄스. 아, 예. 거의 타노스급으로 해주길 바라겠고 예. 일단은 레드썬 안무를 보는 순간 또 여러분들은 아마 공원소녀에게 최면에 걸릴 겁니다. 예. 그 레드썬 안무, 포인트 안무는 잠시 후에 펼쳐질 최초 공개 레드썬 무대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제 또 두 번째 트랙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체 수록곡을 다 듣고서 제 픽곡은 이 곡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노래가 청량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민주 양이 이 노래에 대해서 곡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랙 올마인은요 리듬감 있는 기타 리프와 밝고 파워풀한 드럼 비트가 합쳐진 곡인데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즐기는 지금 이 순간이 빛나고 멋진 순간이라는 뜻으로 네. 시원한 여름과 청량한 파도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여름스럽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트랙 한번 만나봐야죠. 음악 주세요. 이 노래는 정말 그 두 번째 All Mind라는 노래에 완전 좀 대조되는 그런 곡인데 약간 성숙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이 노래 우리 레나 씨 목소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꿈속 밤의 비행을 통해 풀어낸 이야기로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진짜 꿈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메시지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잖아요. 우리
공원소년 멤버들이 이제 또 현재 그리고 또 미래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그룹 여러분들께 아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한번 어떨까요? 예. 네, 미아입니다. 어, 미아. 아, 예. 네, 밤에 비행더 있는 이번 미니 3집 모든 노래가 응원하는 아 응원하는 노래니까 네. 공원선의 노래 듣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원선의 노래 듣고 힘을 내라. 예,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 미아 양이 또 다음 곡을 이어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토탈 이클립스입니다. 네, 음원 주시죠. 네, 아, 예, 이 노래. 어, 제가 들어본 결과는 일단 소소양이 또 어떤 곡인지 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희 미니 2집 앨범 밤의 음원 파트 2의 수록곡 Growing for Glory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그룹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 야, 그러면은 우리 그룹 여러분들은 벌써 지금 팬송이 좀 두 곡이나 이제 선물을 받은 거죠, 그쵸? 아, 복 받으셨네, 예. 선물 받은 거 맞죠? 소리가 쩌겠네요. 기분 좋아요? 아, 예. 어, 저 목소리 하나 되어있어요.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일단은 팬사랑이 가득해요, 우리 공원소녀가. 예. 일단 굉장히 좋은 음악 많이 있으니까요. 예. 앞으로도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탈 이클립스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지 우리 NC. 일단 토탈 이클립스라는 거는 개기식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처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에 달이 잠깐이지만 태양을 잠깐 가려서 순간 시원한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저희 공원소녀에게 마음의 휴식과 선물을 주는 우리 그룹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신 거죠? 좋습니다. 예. 어, 지금. 저 끝에 계신 분, 두 분이서 엄청나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목 아끼지 마시고, 예. 많이, 소리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번 곡 역시 또 우리 그룹들 마음에 쏙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섯 번째 트랙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야, 이 곡은 설렘설렘이 좀 가득한 곡이에요. 예, 제목부터. 예, 우리 서경 양이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곡은 일본의 단편 소설인 벌스데이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19살이 되는 날의 설레임을 담은 곡입니다. 어, 19살의 그 설렘을 담은 노래. 사실 우리 공원사의 멤버 중에 우리 민주씨가, 예, 우리 민주 양이 19살이잖아요. 그쵸? 네. 생일이었고. 이 노래를 또 듣고 이 여러분이라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예.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저희가, 아, 저가 어, 미니 2집 발매 3일 전에 네. 생일이었었는데 그때 서소랑 저랑 생일이 비슷해가지고 네. 쇼케이스에서도 그분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오. 뭔가 이 곡이 저희한테 더 선물같이 오는 곡이었어요. 아, 진짜 얘기를 하시죠. 네. 생일 선물로 딱 한번 등장해가지고 해가 막 콕 터져 있을 텐데. 예. 네. 아, 다음에 또 저 불러주세요. 예. 네. 아셨죠? 네, 여러분들도 이게 실시간 댓글로 아우 김신영 꽤 하던데 여러분. 자차 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 이제 또 다음 곡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아, 이번 곡은 아주 예, 저의 약간 좀 취향, 약간 시원시원한 노래, 예,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서령 씨가 한번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왜 밤에는 밤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낮과는 다른
그럼 밤에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밤의 공원에서 뭔가 특별해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좋은 곡인데요. 뭔가 밤에 산책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밤에 산책하면서 들으면 참 좋은 곡이다. 아니 근데 약간 그 뒤에 카이드 쿨이 있잖아요. 생각나면 일단 우리 멤버 중에 가장 쿨한 멤버는 누군가요? 하나 둘 셋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공원선 멤버 중에 가장 쿨면은 쿨 멤버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민주 씨가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고요. 지금 레나 선배 드디어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지금 꽁냥꽁냥 소소한데요. 꽁냥꽁냥. 일단 민주 씨가 좀 가장 많은 표를 좀 받으셨어요. 일단 민주를 뽑은 우리 멤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민주. 조심해까지. 우리 조심해. 네. 민주 어떻게 이렇게 좀 약간 좀 쿨한 것 같아요? 민주는 첫인상. 첫인상. 그러니까 쿨을. 첫인상이 좀 쿨했어요. 받아서 그런 네. 진짜. 선생님이 막 요렇게 요렇게 해서 쿨했다? 네. 그러면 우리 앤. 일단 민주가 성격이 그냥 쿨한데 그냥 뭐 해도 돼? 이러면 그래요. 뭐 할래? 그래 이러고 되게 쿨해요. 뭐 할래? 그랬을 때? 그래? 네. 오케이. 그냥 뭐든지 흔쾌히 되게. 뭐든지 흔쾌히? 네. 오케이네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예스걸. 우리 민주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저는 몰랐어요. 우리 민주 씨는 몰랐고 또 서영 씨도 민주의 그 쿨한. 저는 민주는 굉장히 뒤끝이 없어가지고. 뒤끝이 없다. 그래서 하면 오케이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가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담아뒀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냥 고범소년 내에서 우리 쿨 멤버 민주로 지금 깜깜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곡 한번 만나볼게요. 제목이 블랙홀, 그쵸? 어떤 노래죠? 레나씨? 네, 다들 잠들기 전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서 밤새 본 적 있으시죠? 블랙홀은 강한 중력이 이끌리듯 꿈속과 현실이 오가면서 기억이 왜곡되는 신비한 경험을 블랙홀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그 앨범 자체를 보면은 블랙홀에서 이 오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블랙홀. 여기서 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나는 정말 이 기억이 떠올라서 밤을 새봤다 하는 멤버 혹시 있나요? 저요. 소소? 네. 밤새는 아닌데 어제 오늘 쇼케이스에 열심히 준비한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멤버들과 같이 연습했던 기억이 났더라고요. 버스킹부터 오늘까지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잤어요. 열심히 했구나. 설레서 잠을 못 잤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그루들 보면 괜찮아요. 우리 소소양이 한국어도 좀 많이 늘고 언변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사랑보다 더 나은 너의 위로 바울시 사이먼이 누굴까요? 멤버들이 다 미아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곡은
빅스 라비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빅스의 라비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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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 사이먼은 네. 제가 일본에서 키운 코리안이에요. 아~~ 네. 아, 아니 일단 미니 이 집에서는 이제 사이먼 캐릭터로 애정을 표현했다면 이번 곡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반려묘에 대한 사랑을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아, 일단은 사이먼이 굉장히 좀 부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 그룹 또 사랑하죠? 네. 아, 그럼 된 거예요. 예, 그럼 된 거고. 예, 듣기로는 우리 미아 양이 빅스의 팬이었다고, 그쵸? 네.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그 제가 사이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노래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라비 선배님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빅스 라비 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예, 한번 쫙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동월소녀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여덟 곡의 하이라이트를 좀 모아서 들어봤는데 명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약간 좀 감질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바로 스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앨범이 나왔어요. 예, 일단 진입 꼭 해주시고 예, 스밍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일단은 앞서 얘기했듯이 일단은 우리 그루 여러분들은 어때요? 노래가 다 좋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최애 곡은? 역시 예. 네. 연습한 건 아니죠? 어떤 노래가 제일 좋다고요? 소리 좀 작은데 어떤 노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래도 예, 첫 번째 곡이 타이틀곡이죠. 레드선이 가장 좋다라는 평이 있고요. 아, 우리 이제 또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룹분들께서 굉장히 또 기다렸던 시간이죠. 바로 공원소녀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예, 선생님들 잠시만요. 예, 그 전에 이번 앨범 메이킹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씨 맞죠? 네, 오늘 쇼케이스를 찾으신 분들께 최초 공개하는 영상인데요. 바로 저희의 자켓 앨범 비하인드 영상입니다. 이 쇼케이스가 끝난 뒤에 저희 공식 SNS와 공식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공원소녀가 준비한 무대를 봐야 되는데 어떤 무대죠? 네,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바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전제 트랙인 얼마인이라는 곡입니다. 얼마인드. 예. 일단은 우리 청량미 넘치는 얼마인드 무대를 또 만들려면 우리 공원소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대 뒤로 예,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동해요 하면서 예. 쭉쭉 예 무대 뒤로 바이바이. 예. 저요? 네, 미안합니다. 예, 농담이고 사실 우리 공원소녀 하면은 아주 신인 때부터 점차 이제 성장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아, 참 신기해요. 예, 저도 신기하고 우리 그루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그쵸? 네. 처음부터 공원소녀를 응원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요. 예, 일단 우리도 함께 메이킹 영상 감상 후에 바로 공원소녀 멤버들이 또 준비한 얼마인드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정말 많은 함성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희 잠시만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